지난 한 주간 덴버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또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은 노회장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 거처하라 그래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에서 여러분들 거처했습니다. 원래는 100만 불 아닙니다. 그 절반인데 그만큼 덴버가 땅값이 집값이 대폭 상승해 버렸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머물면서 지내고 목사님이 또 아침마다 그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잘 섬김을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이렇게 설교로 섬기고 그랬습니다. 또 노예하는 그 시간에도 또 멀리서 왔다고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노예 같으면은 난 진짜 1년에 한 12번 오라면 12번도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1년에 가을 노예, 봄 노예 2번 있잖아요. 근데 두번다갈수 없어서 그냥 한 번만 전 참석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1년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원래도 뭐 가을 노예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또봄 노예만 제가 또 갔다 오는 거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노예원들,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이고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진짜 진수성찬이었어요. 요리사들이 그 교회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 진짜 맛있게 정말로 먹으면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아 우리 교회도 잘하는 분들 너무 많다 기대하시라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가을에 좀잘 차려서 목사님들 실망 안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들이요 은혜 받은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은혜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 바쁘신데도 막 이렇게 그 다음날부터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도 좀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나도 좀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 나좀 부어주시옵소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마음, 막 이렇게 꽁해가지고 있는 마음 좀 제거하시고, 좀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즉 낮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자꾸 높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낮춰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좀 희생하게 하시고 남을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 생각을 가졌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도 내 생각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 지내고 다음날에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섬겨주시든지, 바쁜 시간, 목사님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바쁜 시간 내 가지고요, 저랑 같이 당신 교회 가자 그러면서 자꾸 탁구도 치자 그래가 탁구도 안 치고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건설적인 얘기들. 이렇게 하니까 더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덴버에 뉴욕에 있는 아들을 덴버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고 그래서 덴버에서 만나고요. 또 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도 타보지도 못했던 스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들하고 딸만 조금 탔고 저는 안 탔습니다. 넘어지면 다칠까 봐. 아 그래서 안 타고 그냥 차에 앉아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 교회 가면 또 하나님 말씀 전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오클라호마 사람이구나. 내가 덴버에 머문 있어도 마음은 오클라호마에 있었구나. 내 오클라호마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 있었어도 정말 내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었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어쩔 수 없는 오클라호마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어디 있으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요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살아가죠. 그게 왜?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돈, 그 지갑에 뭐돈 열어봤자 없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있긴 해. 뭐, 의아하겠어요. 누가 내 지갑을 좀 채워줄 사람? 어? 기도해드리고,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복된 줄로 믿어요. 제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밖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다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강아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장성훈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집에 계신 장성훈 집사님, 심심하지 말라고 강아지를 들여 맡기면서 보시라고 하니까 장성훈 집사님 오케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도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시간이 맞아떨어져 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보면 실망 안 해요. 자꾸 인간만 자꾸 바라보면은요, 실망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그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주보에다가 잠깐 기재했고 한 구절로 또 덴버에 가서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같은 말씀이라도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에 준비했던 말씀 또 거기에 갔던 덴버에서 설교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각각 준비를 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그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이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창세기로 다시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에 가면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뭐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축 데려가 버렸다 이 얘기는 똑같지만 앞에 구절이 약간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구약 창세기와 신약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살펴볼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행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건데, 이 동행하는 이 삶이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바울은요, 참 담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참 지명도 바보가 뭐예요? 바보. 바보라고 하는 지경으로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총독의 관저에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 노릇을 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이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아주 믿지 말도록 말이죠. 회방거리를 자꾸는 이 거짓 선지자 말이죠. 이 사람이 그 회방을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하면은요 굉장히 소극적이 돼서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선포를 해나가니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에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 예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선포를 따라서 갑자기 안개가 쫙 그 위에 머물고 어둠이 그 바 예수 위에 머물더니 그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은지라 라고 그 모습을 봤던 총독이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직접 목격을 하고는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회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올 수 있고 사람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올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회방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캐설린이라고 하는 그 수녀가 있었는데 그가 엄청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던 주께서 내 심장이 찢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탄을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요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난 지금 너의 찢어지는 심장 가운데 함께 있다고. 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든 순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찢어지는 이 가슴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어지지 않고 말이죠. 정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경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마음, 찢어지는 가슴,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방주 이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노아 방주 이전에 에녹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아 방주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아시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넘쳐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놈의 세상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리신 것이 노아 심판함이 그 전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 속에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들어 올리셔버렸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들림 받아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이요. 사람을 엄청나게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훅 때려가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또 있다면 누구일까요? 죽지 않고 승천하신 사람 분 예수님.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으신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리셨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살아나가신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게, 비록 그때 죽었을지라도 그 흙덩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실 때가 온다라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녹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누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이 기쁘고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면은요, 아내가 기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것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훅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훅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목사님, 하나님, 난 내일 잘 믿을게요. 오늘은 내가 바빠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잘못 믿겠고 내일 잘 믿을게요. 이거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지금이 제일 건강한 거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잘 믿을게요. 내가 중요한 일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증거를 얻은 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바쁜데 딴데안 가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딴데안 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본문 11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만큼 바쁜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제일 바쁜.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쁘다고 훅 데려가 버리면 끝장이에요. 뭐 에녹처럼 데려가면은 축복이지만은 딴짓거리하다 데려가면은 이건 뭐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되고 있을 때에도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팬티만 입고 잤는 죄송합니다. 소공간 내복만 하나 딸랑 입고 잤는데 내가 이 가만히 생각한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데려가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날부터 이 교수님이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주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집에 들어가면 이건 뭐고 다 훌딱 벗어놓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요. 참 부르기는 것이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은요, 스바냐 3장 6,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노래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집에서 또 설교 준비 토요일날 마무리하면서 야 찬양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기타를 잡고 이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셔요. 이제 팬데믹이 조금 줄어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대가 서야 돼요. 서가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개인,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그랬을까. 제가 스바냐를 이제 1장부터 3장을 쭉 훑어보면서 1장 2장에서는 3장까지가 전체니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잠잠하게 하시는 사랑 회복시키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3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시는지 그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뻐 안 하시고 사랑 안 하시고 화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폐역한 사람, 더럽고 포악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의뢰 취하니 하고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 살이 사욕과 탐욕과 약탈과 방탕과 거짓과 교만한 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의 말씀을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우리 입만 열면은 참 더러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입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은, 이 그 보호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덧입혀 주신다니. 근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망대가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고 거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화나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하면 분노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때는 300년 더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건 내 바로 옆에 둬야 되겠다 싶어서 훅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 사는 게 좋습니까? 땅에 사는 게 복입니까? 천국 사는 게 복입니까? 천국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천국의 모형을, 그림자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반드시라고는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 규칙 정해정해 율법 전화 놓고는 너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해서 너를 정죄하고 죄 지었냐 하면서 벌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으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율법만 말씀은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율법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도 주셔요. 심판도 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급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오십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오십니까? 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훅 때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성경 인물 중에서 아니 온 전 세계 지구상에서부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퀴즈 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까지 살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누가 낳았다고요? 에녹 아버지가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놓게 됩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요 세상 돌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세상이 얼마나 부패해져 나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겠네요.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는데 그러나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65세까지 살아가면서는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 동안 총 나이가 이제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니까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을 그냥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언제 데려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300년이라고 하지 언제 데려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리 살아가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각오가 지금부터 남은 여생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로 같은 300년을 여러분 살아가셔요. 내가 언제 죽을 거다고 뭐 날짜 정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훅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 삼으셔서 영원한 상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에녹이 갑자기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 광경을 그 시대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에녹 어디 가서 네 시체라도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에녹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때 옛날에 원시 복음, 응? 옛날에 구약에 그때 창세기에 그때 복음 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없어졌네? 그럼 뭔가 또 있겠지. 오늘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에녹과 시대마다 엘리야, 시대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물질에 목숨 걸지 마라. 명예에 목숨 걸지 마라. 내한테 목숨 걸어라. 이거이 너희들이 세상에 주는 돈의 명예, 돈의 상급, 명예의 상급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969세 참 오래됐다 그죠? 굉장한 오랜 시간 거리면서 드디어 노아 600세 되던 날 무드셀라가 죽잖아요. 참 희한하게 계산해보면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성경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요 969세가 되니까 노아 죽어버림. 무드셀라 죽어버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밖에 안 밖에 봤다는 거예요. 노아 600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노아 600세 기점 전에는 사람들이 물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런데 노아 심판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말이죠. 오늘 옛날에 있었던 그 1차적인 물심판 말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차적인 심판, 불심판,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는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 방주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으니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이제 마지막에 닥쳐올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무슨 명예를 많이 받았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 마지막 심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은 세상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되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있습니다. 사람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잔잔하게 죽다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현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아무 심판.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는 점점 전염병과 이 불과 화재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이런 소리 소문들.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로의 300년처럼 아니 무드셀라의 969세의 그 멀고 먼 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은 구원의 상, 천국의 상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건대
에녹이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무드셀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